여러분, 중국집에 가면 늘 하는 고민이 있죠? 짜장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물론 짬짜면이라는 두 가지 다 나오는 음식도 있지만 한 그릇 맛나게 나오는 것에 비할 바못 됩니다. 짜장을 먹기 위해서는 짬뽕을 포기해야 되고 반대로 짬뽕을 먹기 위해서는 짜장을 포기해야 됩니다. 물론 많이 드시는 분들은 짜장 먹고 짬뽕도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그릇 이상 먹기가 어렵습니다. 이렇듯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포기한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2004년 2월에 엄청난 것을 포기했습니다. 제 인생 통틀어 이렇게 크게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6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2004년 2월 이 세상의 모든 가능성 있는 여성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한숨을 쉬시고 막, 물론 반대로 제 아내도 저와 결혼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가능성 있는 남자들의 가능성을, 말도 더듬네요. 네, 저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남자들과 이루어질 가능성을 포기했습니다. 포기 안 되신 분들 계시나요? 선택은 동시에 포기를 가져옵니다. 내가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 큰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됩니다. 물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한 것도 얻었다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이나 어떤 것들 앞에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본질이 아닌 것을 붙잡기 위해서 정작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을 놓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포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가치를 붙잡기 위해 그보다 낮은 가치인 세상의 유익을 버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해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대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아멘. 우리 역시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세상의 낮은 가치를 과감하게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예수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하셨습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볼수 있는 마음의 눈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알게 되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소망을 보게 됩니다. 소망은 바라고 원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기대를 충족할 만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고 또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는지 분명히 볼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결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알아야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곳곳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을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거룩함으로 전이시키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율법의 종노릇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이념과 정치, 지역과 세대의 계층의 장벽을 넘어 조화로운 교제 속에서 누리는 평화를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일이 무엇인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며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은 동시에 세상과 등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오해하고 거스리는 자들을 향해서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도 그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을 행하면서 우리가 받을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거에 대항해서 저항하지 않고 부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을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고난을 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고 참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미 본을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게다가 우리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 그 너머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보니까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견고하게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시고 거룩함으로 자유와 평강으로 고난 넘어 영광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현재 당하는 고난을 넘어 나타나게 될 영광을 우리가 거머쥐는 영광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이며 바울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 이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소망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소망한다라는 것은 참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언가를 참는다라는 것은 모두에게나 내키지 않은 경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보며 참고 견디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인정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내 배우자는 왜 이렇게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 내가 기도한 지가 정말 몇 년인데 몇십 년인데 왜 이럴까? 내 자녀는 왜 이럴까?
인정해야 됩니다. 소망은 인내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오래 걸린다라는 점도 유념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가 온전히 자라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향해 소망이 없다, 실망이다, 기대할 것도 없다,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이 교회의 영광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며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져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다시 한번 그의 능력으로 세우실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소망은 인내를 배운 성도만이 선포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을 미리 보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볼 수 있는 것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기업을 뜻하는 클레로노미아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몇 주 전에 앞단락에서 언급된 우리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기업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맛보고 완전하게 소유될 우리의 기업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기업은 우리가 상속받을 기업이 아니라 그의 기업, 즉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기업을 말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기업이 성도들 가운데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이 다름 아닌 성도들,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그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값으로 샀으니 이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하나님의 기업이 된 우리가 가진 풍성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담은 하나님이 처음 주신 영광을 가졌지만 죄를 지어서 모두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죄값을 대속하심으로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여전히 흠이 많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허락하시고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으니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느끼지도 못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대하시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영광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밝혀주시는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기업이며 하늘의 영광을 풍성히 소유한 존재라는 거룩한 자존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자인데 당연히 우리는 그러한 영적 신분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세상의 명예와 영광에도 눈이 어두워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유익이 나에게 있지 않은 것에 조바심도 나지 않습니다.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장차 완전한 영광의 주인공이 될 것인데 무엇이 아쉬워서 곧 사라져버릴 허탄한 세상의 영광을 쫓으면서 영원한 가치를 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대우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아쉬워서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아가지고 안타까워하며 속상해하며 그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다는 사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굉장히 긴 단어입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 크신 능력이 현재 나에게 정말 쓸데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본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긴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힘으로 번역된 이스키스라는 단어는 힘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이라고 번역한 단어 크라토스는 앞에 장애물을 극복할 때 발휘되는 힘을 의미합니다. 역사심으로 번역한 에네르게이아는 내재되어 있는 힘을 말합니다. 에네르게이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죠? 그 어원입니다. 그리고 능력이라고 번역된 두나미스, 우리가 잘 아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로 무언가 이루어낼 수 있는 폭발적인 힘을 두나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능력이라고 번역됐죠.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떨 때는 내재되어 있는 에네르기하고 어떨 때는 팍 폭발하는 두나미스고 어떨 때는 뭐 극복할 수 장애물 앞에서 극복할 수 있는 크라토스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분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활동하고 발휘되는 영역이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경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큰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너무나 지극히 위대한 것이라서 사람의 지각으로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단순히 불확실한 어떤 미래에 언젠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한을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믿지만 정작 그 믿음이 이루어져야 하는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우리는 연결시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만왕의 왕의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왜 목소리가 줄어드십니까? 기도하면 내 힘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시행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능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작게 하려면은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믿어지지도 않는데 크게 아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정말 내 삶에 이런 능력이 내가 보고 있는가 고백하시고, 사실 뭐 우리 충청도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흥 강사들이 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 단상에서 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웃었대요. 다 집에 가서 웃었대요. 네, 뭐 그렇게 있다는데 나중에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능력이 진짜 나에게 있는가? 우리는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능력을 내 생각으로 제한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설마 이런 방식으로?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전하던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잡히기 전에 그 열두 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가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죠. 베드로가 잡혔던 때가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명절이었죠. 명절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가 끝나면 베드로도 당연히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러자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지 알수 없으나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순간 임합니다.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에서 묶고 있던 그 쇠사슬과 문을 다 열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걸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감옥 밖으로 나온 베드로는 교인들이 모여 있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가서 이제 문을 두드렸죠.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려도 그가 베드로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대문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이름했던 여자아이가 문을 열어주려고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베드로예요.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어주고 와, 기뻐하면 참 좋았을 텐데 문도 안 열어주고 어머 베드로 왔어요 하면서 교인들한테 가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문 밖에 베드로가 와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이러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미쳤다.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힘써 말하되 아니다 참말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너 귀신 본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기도해서 응답됐는데 설마 그게 응답이 되려고? 라고 생각했으니 말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해서 무엇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어떻게 이루어졌을 것을 예상했을까요? 그 기도 중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그의 천사일 것이다, 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믿지만 그 능력이 성경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일로 종종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날 것으로 치부하며 그 능력이 지금 나에게서 이루어질 것, 그리고 그 능력이 발휘될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능력이 나중에 천국 갈 때나 쓰려고 꼭 숨겨놓았던 뭐 집안의 땅 문서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지금 꺼내 쓸수 있는 지갑 안에 현금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기 멀리 배도 다니지 않는 신안의 어느 한 섬에 3만 평의 땅이 있으면 좋을 것 같냐? 아니면 내 지갑에 형찰 100만 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냐? 제가 예시를 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다른 분도 우리나라 사람 정말 땅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땅이 어딘지 몰라도 나는 땅이요 그러시더라고요. 충청도랬잖아요. 1부, 2부 예배 그 사이 중간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아, 목사님 아무래도 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일단 취등록세가 있고요, 매년 재산세 내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요, 그 나중에 내가 그 땅에서 뭐를 팔아서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그냥 현찰 100만 원이 난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 나중에 언제 팔아서 써먹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죠. 지금 발휘되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바로 지갑에서 꺼냈을 수 있는 그런 현찰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저기 멀리 있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땅 문서를 보면서 이게 내 재산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고, 뭐라고 할까요? 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믿는 능력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믿는 우리를 위해 역사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큰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에 결코 비굴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거나 그 권력에 의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뭐가 아쉬워서 세상의 권력을 탐하며 무엇이 아쉬운 것이 있어서 세력에 있는 자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겠습니까? 밝아진 눈으로 이런 영적 사실을 분명히 보고 온몸과 온 마음으로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와 풍조에 대해 담대하게 맞설 수 있게 되고, 우리 자신과 일터와 교회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의 힘, 능력을,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 보시며 인내하며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소중한 기업으로 우리에게 임한 하늘의 풍성한 영광이 나에게 있음을 보시고 그 신분에 어울리는 말과 행동을 하십시오. 만왕의 왕의 능력이 우리에게 제한 없이 임했음을 보시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제한 없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더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요한 것들을 보면서 누리면서 전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한 이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물질의 풍성함과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에 이끌려 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물질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게 하시고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